사랑하는 메가스트렉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. 자, 이제 이번 주가 끝나고 나면 이제 수능 수업들이 이제 그 러셀에서도 이제 보통 중간고사 휴강 기간에 좀 들어가게 되고 빨리 들어간 반들은 벌써 들어간 것 같고 뭐 다음 주 아니면 이번 주 중에 다 이렇게 휴강하게 되는 것 같아. 다시 말하면 이제 중간고사 내신 기간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. 맞죠? 자,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고3 첫 번째 고3 1학기 중간고사는 뭐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죠. 중요하다 보니까 다들 엄청 긴장해 있고 이번 중간고사 때 대박 쳐야 돼 하면서 거기에 어마막지하게들 올인하고 열심히 하시죠. 좋아. 자, 근데 이제 어쨌건 요 제목을 지금 보면서 클릭한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찔림이 있어서 클릭한다고 봐. 내신 준비 기간에 수능 공부는 어떻게 하지? 라는 말이 내가 지금 내신에 올인한다고 너무 수능을 안 하고 있나? 또는 나는 정시러인데 나는 어차피 뭐 내신 준비 안 하는데 난 수능을 지금 더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어쨌건 지금 내신 준비 기간이라서 나한테 시간이 되게 많은데 하면서 요 캐스트를 지금 클릭하셨지. 자, 이제 그 모든 사람들한테 선생님이 진심으로 좀 중요한 얘기 몇 가지를 좀 해볼 테니까 요 캐스트 끝까지 한번 좀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어. 자, 먼저 첫 번째 정시러들. 소위 이제 정시러라고 하면서 저는 어차피 내신이고 모식갱이고 다 끝났습니다. 전 수시로는 어차피 대학을 못 갑니다. 우리 학교에서는 어차피 수시는 안 돼요. 전 무조건 정시러입니다. 전 정시를 대박 칠 겁니다. 라는 사람들. 오버하지 말 것이라는 얘기를 먼저 해볼게. 오버하지 말 것? 뭘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? 자, 잘 들어봐. 정시러들이 이제 자기가 다니던 학원들도 다 이제 내신 준비 기간이 되면서 다 휴강을 한다고. 그치? 휴강을 많이들 해. 휴강하고 또 이제 뭔가 친구들 중에서 내신 준비한다고 갑자기 수능 공부를 막 멈추면서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정시러니까 이 기간에 어마막지한 양의 수능 공부를 해낼 거야 라고 계획을 잡아.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오버되는 계획을 잡더라고. 내가 이때 뭐뭐뭐 끝내야지, 이것도 끝내고 저것도 끝내야지 막 하면서 막 말도 안 되는 막 계획을 딱 잡아. 근데 맨날 하는 얘기고 선생님, 그러니까 니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겨울방학 때도 한번 돌이켜보면 엄청난 계획을 이마막지하게 짜고 그걸 지키시나요? 지켜? 이게 미르지만 공부 못한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언제부터 뭐 열심히 할 거야, 이 기간에 내가 이만큼 다 끝낼 거야 하면서 플래너 짜고 계획 짜는 거야. 그게 공부 못한 학생들의 특징이야. 정시러들 지금 하듯이 그냥 꾸준히 열심히 잘하면 돼요. 오버하지 말고. 근데 갑자기 오버하면서 난 정시러니까 난 내신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이 내신 휴강 기간에 더 많은 것들을 뒤집어 엎을 거야. 무슨 뭐 인강 여기서부터 다 들어버릴 거고 뭐 할 거고 하면서 갑자기 막 난리를 친다고. 그러다 보면 오히려 원래 꾸준히 하더니만 훨씬 못하게 돼. 알겠어? 그러니까 우리 정시러들 오버하지 마세요. 알았어? 오버하지 말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꾸준히. 지금 원래 뭐 개념을 혹시 아직 늦게라도 하고 있었다면 괜찮으니까 꼼꼼하게 하시고 또 기출하고 있는 사람도 그래 꼼꼼하게 열심히 하시고. 알겠어? 뭐 엔젯도 풀었던 사람들 알겠다고 하시라고. 알겠어요? 그래서 요거 오버하지 말라는 얘기 먼저 첫 번째 좀 해주고 싶고. 그럼 두 번째. 자, 이제 수시러들. 그래, 이제 내신 공부. 쌤, 1학기 중간고사, 고3 1학기 중간고사, 기말고사 이건 뭐 너무 중요합니다. 네, 너무 중요합니다. 쌤, 저는 여기다 이제 목숨 걸었습니다. 이러고 완전 그냥 목숨 걸면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 있는데 내신 공부에 100% 올인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겨울부터 지금까지 쭉 꾸준하게 그래도 공부해왔던 수능 공부를 멈춰버리는 학생들이 있어. 완전 중단하고 아예 외면하고 내신에 올인하는 학생들이 있어. 아주 위험합니다. 아주 위험합니다. 공부는 얘들아, 특히 이제 수능 공부라는 건 범위가 전범이잖아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뭐 요만큼 한다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계속 흐름을 보면서 열심히 쭉 해나가야 돼. 근데 이게 공부가 단절돼 버리게 되면 이걸 다시 시작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쏟아지고 다시, 그러니까 이게 이거야. 내신 기간에 올인하면서 100% 이렇게 난리를 치다가 이제 한 5월 초쯤 돼가지고 내신이 다 끝나.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수능을 딱 시작할 때가 다시 시작해야지 하고 시작하다 보면 어색해.
뭐지? 뭐 간단한 공식조차 헷갈리기도 하고 뭔가 수능 모드로 들어가서 다시 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. 만만치가 않아. 그래서 내신 공부에 이런 말이 좀 오버인 것 같긴 해도 한 90% 올인해서 열심히 하시고 한 10% 정도의 마음엔 그래도 수능을 지금까지 공부하던 것들을 꾸준히 같이 하셔야 돼. 알겠어? 계속 감을 유지하면서 가셔야 돼. 뭐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긴 하지만 국어 영역 꾸준하게 그래도 문제 풀어보셔야 돼. 영어 풀어보셔야 돼. 수학 당연히 꾸준하게 하셔야 돼. 알겠어? 완전 그냥 내팽개치고 막 정시에 올인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뭐야 내신에 올인한다고 막 그걸만 빠져서 하다 보면 큰일 나요. 시간이 없어요. 웃기지 마. 시간 있어. 아,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봐. 시간이 없다고? 니네 요즘에 내신 공부한다고 막 난리치면서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? 여기에만 너무 100% 올인하느라고 막 수능 공부를 정말 1도 손댈 시간이 없었다고? 아이 거짓말하지 마. 시간 있어. 쪼개만 있어. 알겠어? 꼭 요거.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. 선생님이 많은 수험생들을 봐왔는데 5, 6월 달쯤 돼서 다시 수능 모드로 돌아오면서 완전히 그냥 그래도 겨울방학부터 꾸준하게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얘가 좀 그래도 이제 뭔가 되는구나. 야 이제 전체적인 그림도 볼 줄 아네. 한두 달 애가 갑자기 멈췄다가 다시 와서 그냥 바보가 되는 것까지 아니래도 아 뭐야 하고 다시 처음부터 하는 애들 너무 많이 봐요. 알겠죠? 이러면 안 된다. 그래서 수능 공부도 조금씩 꾸준히. 알았어? 막 당연히 내신 열심히 하시되 조금씩 꾸준히 꾸준히. 알겠어? 요것도 꼭 했으면 좋겠다. 하다못해 뭐 수학 그러면 하루에 한 시간 정도라도 수능 수학 공부는 좀 했으면 좋겠다. 알겠죠? 자, 그래서 그냥 이제 선생님 소개 잠깐만 좀 또 하면 브레이크 스루가 뭐야? 브레이크 스루. 돌파력. 돌파하다. 동사라면 돌파하다. 명사라면 돌파. 뭐 돌파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공부에 있어서 되게 좋은 공부법 하나가 있어. 뭐냐면 뭐 이제 여러분 그래도 이제 겨울부터 수능 공부를 쭉 해봤으니까 30문제 중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것들 좀 보이는 거 있어요? 보이는 거?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뭐 지수로 호감수 그래프. 지수로 호감수 그래프 무조건 나오죠. 무조건 나와. 무조건. 그러면 지수로 호감수 그래프 문제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도 꽤 어렵게 나와. 그리고 뭐 지수함수로 호감수 그래프 같이 나와가지고 막 밑보고 막 난리죠. 알지? 응. 근데 이거 약하지? 잘해? 막 무조건 맞춰? 선생님 나오면 힘들어요. 그럼 이제 하나 물어보자. 야 무조건 출제가 되는데 계속 약해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?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뭐 해야 될 것 같아? 브레이크 스루 해야지. 돌파해야지. 박살 내야지. 그치? 그러면 이거 박살 내고 돌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니? 날 잡고 앉아서 오늘 하루는 예를 들면 지수로 함수다라고 했을 때 지수함수 로그 그래프만 내가 초전 박살낼 거야.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 기출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이것만 풀 거야. 막 이게 효과가 끝내줘. 진짜 좋아. 쌤이 저번 주에 사실 러셀 코어라고 이제 거기 뭐 이제 대구 광주 뭐 전주 뭐 저기 뭐야 청주 원주 막 제가 지방 다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제가 그 삼각함수 그래프 브레이크스루 특강을 해줬어. 삼각함수 그래프였어. 근데 삼각함수 그래프만 대칭성, 주기성만 파하면서 한 3시간 동안 아이들한테 막 계속 그것만 그 반복적으로 풀어주면서 딱 해줬어. 애들이 막 너무 좋대. 좋았죠? 우리 혹시 거기 학생님 보고 있으면. 네, 좋다고. 그게 그렇게 딱 한번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 삼각함수 그래프가 나타나면 두렵지가 않아. 오케이. 알았어. 대칭성, 주기성만 보면 됐었지? 하고 치고 들어가. 지수로 함수 그래프도 마찬가지. 혹시 약하시다? 지금 개념을 몰라요는 아니죠. 개념도 알고 뭐 기출 문제도 좀 봐가지고 지수로 함수 그래프가 대충 뭔지 내가 알겠는데 아 근데 이게 자꾸 나오면 두렵고 틀려. 그럴 땐 이것만 하루 날 잡고 브레이크 스루 하는 거야. 그냥 즉 이것만 하는 거야. 그런 말이야. 탁 트인다. 두려움도 사라지고 오 됐어 이렇게 돼. 또 뭐 있는지 볼까? 삼각함수 도형. 그렇죠. 우리 삼각함수 도형 뭐냐면 저기 삼각함수 활용이라고도 하죠. 사인 법칙, 코사인 법칙 나오는 거. 100% 수능에 나오죠. 그렇죠. 이번 수능 가서 뭐 이거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니죠. 도형 나와가지고 나오는 문제. 100% 출제가 될 건데. 이것도 약해요라는 사람 많아. 그렇지. 이거 어떻게 해요, 쌤?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? 날 잡고 앉아서 그 이 기출만 막 풀면 돼. 이 풀면. 그러면 이게 탁 보여.
사인 법칙은 뭐 언제 쓴다,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쓴다, 막 이런 거 있잖아. 그걸 그냥 계속 이렇게 맛보기처럼 이렇게 어쩌다 봤다가, 아이고 또 개념은 알았는데 또 어쩌다 가끔 풀어보다, 아우 또 못 풀겠어. 이러고 뭐 강의 듣고 필기하고, 이러고 넘어가고. 이러니까 이게 정복이 안 되는 거야. 알았어? 그냥 이것만 조지는 거야, 진짜. 브레이크 스루 하는 거야. 또 보여줄까? 수혈 점화식. 혹시 점화식이 뭐예요 할까봐 그냥 써놨어. 이런 거 알죠? 이런 거 점화식이라 그러잖아.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는 식. 이것도 킬러 문제로 꼭 하나 나오잖아. 그치? 막 나열해가지고 막 찾는 거. 이것도 뭐 특별하고 대단한 풀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점화식을 정복해야 되는데 점화식이 어떻게 되느냐? 나열하는 거거든. 쭉 나열해가지고 규칙 찾는 거거든. 이것도 하루 날 잡고 앉아서 내 점화식만 내가 그냥 초점 박살 낸다 하고 막 하면 돼, 또. 돼. 또 함수의 극한 활용. 0분의 0꼴, 무한대분의 무한대꼴. 물론 요거는 조금 어렵진 않은데 최근 들어서 보면 함수의 극한 활용이 조금 자꾸 난이도가 올라가거든. 올라가고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어. 그러니까 요것도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요거 요즘에 좀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함수의 극한 활용도 확실하게 좀 정복할 필요는 있다. 알겠어? 이거 도형이랑 같이 막 묶여서 나오고 이러는 거. 또 3, 4차 함수 그래프 비율. 이건 진짜 중요하죠, 요즘에. 3, 4차 함수 그래프 비율 관계 너무너무 중요해요. 너무 중요한데 이것도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보면 이렇게 야, 이거 비율 관계 하면 애들이 다 아, 맞아, 맞아. 어, 쌤 맞아요. 근데 기억이 안 나요. 안 보여요. 이거 어떻게 안 보일까? 날 잡고 앉아서 3, 4차 함수 그래프 비율 관계 막 그냥 계속 푸는 거야. 계속 푸는 거야. 그럼 나중에 보면 아, 딱 2대 1. 루트 1대 루트 3. 다 보인다고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요것도 그렇게 하는 거야.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삼각함수 그래프 브레이크 스루 특강이라고 쌤이 그 이제 러셀 코어 다 돌아다니면서 했던 거 보고 이번에 이제 5월 5일 날 대치 러셀에서 수업 한번 한걸 촬영해서 이제 5월 6일 날 오픈할 거야. 알겠어? 그럼 요것도 이제 제가 강의 여러분들한테 PDF 파일로 다 교재 파일도 줄 거고 볼 수 있게 해 줄게. 그러면 이제 뭐 이제 또 이제 하나 더 그래. 또 우리 그 선택 과목도 하나 잠깐 얘기하면 우리 미적분 선택자들은 3도극이라고 들어봤죠. 그것도 무조건 나오는 거 알지? 무조건. 자, 그 다음에 확통 선택자들은 통계 관련된 내용들. 무조건 출제되는 것들. 선생님 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선생님이 브레이크스루 특강 해가지고 그 주제만 하나로 막 완벽하게 정복하는 특강을 좀 만들었어. 이걸 내가 이렇게 공부하면 되라고 매년 떠들었는데 애들이 알았어요 그러고 안 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내가 몇 년 전에 추석 특강으로 한번 딱 했는데 아이들이 막 좋다고 난리가 난 거야. 그래가지고 그래 이거 아이들한테 좀 도움되게 하자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좀 전에 말한 주제들이 다 들어있어.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, 삼각함수 도형, 그 다음에 수열 점화식,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 활용, 산사체 함수 그래프, 비율 관계까지. 알겠어? 이런 것들. 알겠죠? 이거를 있고요. 이거 교재 파일인데 제가요 PDF 파일로 다 줄 거예요. 그리고 한 특강마다 한 3시간이거든요. 3시간 정도 해가지고 특강을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선생님 공개 자료실, 학습 자료실 또는 Q&A 학습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완전 정보에서 계획표 같이 하나 살짝 한 장짜리 올려놓은 게 있는데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우리 요 내신 기간 때 수능 공부도 좀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그래도 내가 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만 투자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라고 좀 갸우뚱했던 사람들이 좀 계시다면 제가 요 브레이크스루 특강 PDF 파일로도 다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요것도 이렇게 하나씩 정도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. 하루에 뭐 한 강 정도 듣던지 두 강 정도 듣던지 그리고 또 이게 강의지만 실제로 아이들이랑 같이 풀어나가면서 풀 시간도 주고 같이 풀고 하는 걸 그대로 찍어 올렸기 때문에 굳이 뭐 미리 예습해보고 듣고 이런 강의가 아니라 그냥 딱 켜놓고선 같이 그냥 호흡하면서 풀어보고 생각하고 같이 하면 돼. 그러니까 여러분 내신 공부 열심히 하다가 잠깐 머리 식힐 겸 또 하나의 아까 말한 주제들 완벽하게 분석하고 완벽하게 정복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그걸 그렇게 정복하기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내신 기간 지금으로부터 한 2, 3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2, 3주 정도 되는 그 내신 기간 동안 그 이제 물론 시험 보는 기간은 빼야 되니까 그 전주까지 그때까지 요거 한번 끝내기 딱 좋은 주제니까 쌤 믿고 한번 좀 따라와 주세요. 쌤 수강생들이야 뭐 이거 다 잘 들으면서 잘 따라오는데 뭐 선생님 수강생 아니더라도 와서 같이 PDF 파일을 다 줄게요. 가서 그냥 재밌게 들어만 좀 주시고 알겠어? 뭐 또 와서 뭐 쟤 뭐 저런 얘기 왜 하냐 이러면서 비판적으로 막 말하지 말고 알았어? 어디 가서 막 다 좋은 다 그러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. 여러분 성적만 오르면 돼. 알겠어? 내가 있는 목적이 뭐냐? 니네 성적 올리는 거지. 그렇지 않아? 그러니까 난 니네가 요 강의만 듣고 성적 조금 오르면 너무 감사하고 좋아. 진짜로. 그게 내가 있는 이유고, 내가 있어서 참 보람되고, 내가 있어야 될 그런 이유죠. 그렇죠? 그러니까
여러분들 와서 요거 좀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성적이 올랐으면 참 좋겠어요. 알겠죠? 선생님 슬로건, 내 안에 숨겨진 수학 포텐이 터진다. 알겠어? 네, 여러분 안에 숨겨진 그 가능성들 어쨌건 최대로 끌어올려야지. 끌어올려서 여러분 수학 잘하는 사람 되고 결국에 수능에 가서 나 수학 너무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갔어요.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지. 되지 않겠니? 그치? 그렇게 한번 되도록 해봅시다. 알겠죠? 네, 강의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고 또 그래 강의 안 듣는다 할지라도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내신 기간에 절대로 내신에만 올인하다가 모든 그 공부하던 패턴을 다 무너뜨리고 이러시면 안 돼요. 알겠죠? 그래도 꾸준하게 수능 공부도 같이 병행하면서 열심히 내신도 올인하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. 알겠죠? 그리고 또 정시러들은 더 오버하지 말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시고. 알겠어? 자, 그러면 우리 강의에서 만나던 아니면 또 다음 캐스트에서 만나던 알겠죠? 우리 잘 만나도록 합시다. 오케이? 네. 감사합니다.